제육볶음을 만든다. 와, 굉장히 맛있겠다. 야. 파티를 알리는. 와, 시작됐다는 거지. 시작을 알리는 거지. 왔다. 왔대. 왔어? 들어오시라고 해. 네. 나갑니다. 네. 오, 치즈가 잘 모인다. 일단 먼저 먹어볼게. 고기를. 양파, 뭐 당근. 골고루 넣어서. 피자에 넣어. 오. 오, 좋았다, 방금. 아야. 어, 안 뜨겁나? 아, 시간도 안 뜨거. 매운 불고기 피자. 아, 매워요? 제육이 조금 매워. 요게 양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 고기 양념이. 그럼 나는 이게 빵이 좀 작거든 아까보다. 그래 그런 느낌. 맛있다. 잘 먹길 잘했다 이거. 맛있어. 맛있다. 느끼함을 많이 잡는다. 치즈가 담백한 맛이니까 거기에 이제 또 매콤한 게 올라가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 왜 한 입만 하는 거야? 야, 왜 너가 한 입만 해? 고기 좀 먹을게요. 맛있다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 야, 한 입만은 얘가 하고 있네. 나 저렇게 못 먹겠어. 어, 맛있어. 아이고. 맛있다니까. 멕시칸 스타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매콤한 느낌 쪽으로 가면 나올 만한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동안 피자 느끼하셨죠? 그래서 김치 피자 하면 사람들이 에이 저건 오바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 불고기? 매운 불고기 제육 느낌으로 이런 게 하나 나올 법도 하다. 제육 피자. 자, 파마산 가루를 이렇게 뿌려줘요. 파마산 가루를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준비해왔던 그거다. 과자. 감자로 만든 과자 있죠? 칩. 네, 칩으로. 칩 많잖아요. 칩. 네. 그 칩을 이렇게 위에다 얼려놔요. 네. 아픈데 이렇게 임천장에 찔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위에 또 뭔가 덮을 거거든요. 아, 또? 야, 짜자잔! 케이크 만드냐? 이 뭐야? 오, 아. 치즈. 치즈를 이렇게 뿌릴 거예요. 바닥에 뿌린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바닥을 좀 해야 하면 안 돼. 렌즈 좀 돌려주세요. 올리는구나. 그러면 아, 감자 칩도 다 높게 흐물흐물해지나? 모르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다. 해봐야 알지만. 포크 있어요. 와. 과자를 눅눅해진 게 아니고. 아니요,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신기하죠? 아니, 눅눅한 과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 그래. 네. 아, 그런 건가? 자, 뜨거운. 뜨거워서 어떻게 먹지? 어느 시계? 오호! 늘어졌어. 고소하고 과자의 약간 짭짤한 맛도 같이 느껴지고. 치즈 고소하네. 그쵸. 치즈가 있어서. 이제 덥잖아. 그치. 이 여름날에 창문 좀 열고 에어컨 틀면 좀 그래. 약간 더운 듯 하지만 선풍기가 쫙 하면서 젊은 부부가 요렇게 딱 해놓고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그런 아주 그럴 좋다. 딱 맞는 안주 같아. 아주 귀엽고 뭐랄까 세련됐어. 세련되졌어. 자, 우리 여러분 약간 이제 피자를 많이 먹어서 느끼해졌을 여러분들 속을 다려줄 만한 저의 비장님. 뭐야 반찬 청가지로 바로 깨치 참치. 고추 참치잖아요. 깨치 참치. 깨치 참치입니다. 고추 참치. 그럼요. 편의점 마트 여기다 맞는 사람이야 오늘. 네, 아, 맞아. 집에, 집에 이거 다 사놓나? 고추참치 대접.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야. 밥이 먹어도 맛있고. 세상 맛있죠, 이거 진짜. 아, 맞아. 라면이랑 먹어도 맛있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한 가지 단점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이 바르면요, 고추참치가 굉장히 맛이 세기 때문에. 그치, 고추참치 맛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해버립니다. 네, 적당히 첨가해서 너무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만. 뭔가 느낌이 해산물 느낌이 나요. 참치만 넣는데. 해산물? 응. 치즈 페퍼로니 같이 먹어야 맛있어. 해산물 맛. 그치. 어떻게 이 맛이 나오지? 해산물 맛이 나올 수 있지? 맛있습니다. 칼칼한 좀 낫죠. 아, 맛있어요. 근데
고추 참치도 되게 짭짤하네요. 아, 그러네. 아, 진짜 약간 그런 해산물 느낌도 나고. 그렇죠. 아, 너무 의외였어. 아유, 꼴에 또 참치라고 얘도. 이런구나. 아. 예, 아유. 그래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럼 위에다 이렇게. 요거트를 그냥. 그렇죠. 그다음에 비빌려고요. 비빌려요, 비빌려. 매콤하네. 이 양파의 달콤함. 양파 비주얼이 예쁘다.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싹 말아서 먹으면 더 먹기 편하겠네요. 그렇겠네. 까먹으니까. 까먹으니까 까먹고 먹어요. 오, 와, 이거 뭐 되게 뭐 무슨 요리 같은데 이거? 오. 야, 이거 완전 맛있다. 야. 이거 뭐야? 아니, 핫소스만 뿌려 먹었는데 이거 플레이지 어디 뿌려 먹어야 될 거야, 두 양파라? 오우, 맛있네. 와, 이거 맛있다. 야. 도와줘 먹어야겠다. 아니, 되게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좋은데? 약간 크림 무슨 파스타 같은 거 같은 느낌도 나고 막 살짝. 오, 야, 이거는 엄청 맛있네. 우리 시켜먹는 피자에 얹어서 먹으면은 피클이랑 콜라 굳이 필요 없겠다. 굉장히 막 느끼한 건 다 잡아줄 것 같고 산뜻할 것 같고 빵까지도 심지어 끝까지 맛있을 것 같아. 요거트가 이거 다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야, 이게 굉장한 소스가 돼버리네. 엄청 맛있네. 진짜인데 고춧가루 같은 거 고추 아~ 뿌려서 먹는 곳이 있대요. 맞아, 고춧가루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깨운하고 느끼함이 덜하지 않을까? 고추씨, 고추씨랑 같이 가는 거네. 네. 나도 신기한 게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려 먹듯이 그런 느낌인가 봐. 맵긴. 이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야, 김짜장이야, 김짜장. 아, 진짜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피자 치즈랑 같이 해서 먹어야지. 빵만 찍어 먹는다고? 고추 피자야 이게. 고추만 올라가 있는 고추 피자. 신개념 고추 피자. 피자 같이 해서 먹어봐봐. 이게 안 매워. 굽는 과정에서 이게 들어갔어야 된 것 같긴 한데 원래 치즈 녹이는 과정에서 이게. 중간에 확실히 매콤한 게 나니까 조금 다르네. 고춧가루 맛이 있네. 그 개운해. 뒷맛이 확실히 뒷맛이 확실히 개운해. 보통 그 피자를 먹다 보면 배부르니까 여기 토핑 올려져 있는 부분 먹고 여기는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부분은 많이 먹으면 네. 빵 요거를 활용하기 위한 팁을 하나. 이거를 싹 갈라줘요. 안을? 예, 안을 이렇게 싹 안을? 네, 갈라줍니다. 그때 집에 우리 늘 냉장고에 하나씩은 있잖아요. 뭐? 아, 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소세지 있을 거예요? 아, 있어요. 소세지 있을 거예요? 아, 있어요. 아, 사람 아니죠? 있죠? 아, 소세지 사람 아니죠? 그 소세지를 이제 주변 눈치를 보시고 몰래 숨겨요. 와, 안에다가? 네, 숨겨야 돼요.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숨겨봐요. 좀 숨겨봐요. 아니 이거 안 돼. 상황극을 합니까? 덧대, 덧대야 돼. 덧대봐. 그렇지. 어 들어갔다. 넣어요. 야, 벌써 맛있다. 씨. 그게 비주얼이. 야 벌써 맛있다. 야. 오. 와. 야 이거 왠지 핫도그 같다. 아, 네. 핫도그네. 어 핫도그. 이대로 젓가락만 따다다다닥 치르면 핫도그잖아. 소스 아무도 안 넣어요? 그 케첩 있잖아요. 아, 케첩 있잖아요. 어머, 마수선 자랐네. 와, 이거 진짜 좋다. 자, 해줄게 하나씩 합시다. 이거. 유! 하나씩 먹어야지 또.
맛있다. 꼬다리 봐. 굉장히 맛있지. 맞아. 이렇게 먹으면 깔끔하게 한 판 먹는 거야. 와, 진짜 다 먹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네. 하나 있으면 뭐 고기 다다다 껴갖고 먹는다. 와. 일부러 남겨서 해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일부러. 요즘 뭐 빵이 너무 맛있어서 이걸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요거를 그 왜 파스타집 가면 식전에 나오는 마늘빵 찍어 먹으라고 발사믹이랑 올리브 섞어진 거 있잖아. 그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찍어 먹자고 찍어 먹는데 맛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운이 좋다. 좋다. 빨리 가자. 와 맛있겠다. 그냥 하면은 올리브만 찍히거든. 그 안에서 이렇게 삭삭삭 좀 해줘야 돼. 저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발사믹이 좀 묻어야 돼. 이거 올리브 기름인 거잖아 이거.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많이 먹으면 좋대. 진짜 맛있어. 빵 안쪽에는 발사믹이 싹 좀 스며야 좋더라고. 여기도 넣었어? 많이 넣었어요? 아, 넣었어. 응. 이 시커먼 게 좀 이렇게 찍혀있대. 아, 너무 쌍코매. 그냥 따로 찍으면 안 돼? 그렇지. 따로 찍어. 더 남겨놓을 걸. 맛있네, 쫄깃한 빵. 조금씩 이렇게. 빵 진짜 맛있다, 쫄깃쫄깃. 빵 자체가 맛있으니까 뭐. 이 테두리에다가 이쁨을 위해서라도 생크림을 싹 찍어가지고 딸기를 싹 올려서 먹으면. 그래. 얘기 안 하면 생크림 얘기하려고 그래. 나도 하려고 했어. 푹 생크림을 찍어요. 찍어서 여기다가 이쁘게 쏙 올려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거네. 이제 좀 상큼하게 먹을 수 있고 자, 이렇게 핑거푸드가 되죠, 핑거푸드. 상큼하지? 달달하고. 딸기랑 생크림이 예술이네. 이게 기분이 좋아지네 갑자기. 빵이 너무 맛있어서 잘 어울리고 이거 더 달게 먹어도 되겠다 싶은 거야. 생크림 올리고 딸기 올리고 꿀도 발라 먹자. 아, 너무 뚱뚱한 미션 아니야? 아유 뭐 어쩌고 이렇게 먹는 디저트인데 뭐 진짜 달콤하게 합니다. 꿀 떨어지네. 더 달콤했으면 좋겠다 싶더라. 꿀. 꿀, 꿀. 오, 꿀이네요. 진짜 꿀이다. 아이고, 꿀 빨아야지. 꿀 빨았나? 아이고, 꿀 빨고 있네. 자, 꿀이네, 꿀이야. 이렇게 올리고. 꿀? 아, 꿀. 그래. 와. 달콤함은 사람의 어떤 기분을 좀 업시키는 뭐가 있나 봐. 주기적으로 약간 초콜릿 하나씩 먹어야 되나 봐. 사탕이나 이런 거. 맞아. 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갑자기. 여보한테 자지 말라고 해놔야겠고.